너희 같은 대학생이 구속됐어. 네네. 지금 구속돼 있고 10일이 넘어가고 나이가 제일 많다고. 네? 이제 세월호 관련 집회가 많은데 또 이제 대학생들이 국비권을 행사해서 주동자를 잡기 어렵다고. 그건 이제 법적 근거 없이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하려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근거 전혀 없이 하고 있고 시위를 했다고 구속을 하는 거는 너무 큰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탄원 성명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그게 이제 10명 학생들 중에 제일 많다고 해서 주동자라고 이제 그러려면은 무슨 이제 집회할 때마다 나이 많은 사람 그 부분에 대한 검찰 규탄 발언 좀 해주세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구속했냐? 네, 그런 것은 이제 그냥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세월호에 대한 그런 대학생들이나 목소리를 한 사람을 본보기로 잡아서 더 이상 이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탄압할수록 더 이제 정부가 얼마나 부정한지 드러내는 거고 대학생들은 더 많이 거리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이런 그 공안 통치에 방법들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모르세요? 제가 오늘 가르쳐 줄게요. 유신 잔당, 네. 초원 복집, 네. 그 다음에 뭐 이거저거 무슨 한 김기춘이라는 할아버지 있죠? 네. 그 할아버지가 네. 그 공안 통치의 도사라고 보면 돼요.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데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네. 저는 이제 정부청사 시위 같이 했었던 학생이고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